감사합니다. 인사 진짜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입니다. 우리 슈퍼주님. 네. 굉장히 많은 분들 많으신데 날씨 춥죠? 오늘이 어떤 영화죠? 진짜 말할 수 없는 일. 저는 이 영화를 살짝 봤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데 일단 이 영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주막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정말 뛰어나고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바로 주걸륜 씨가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처음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 뒤쪽에서 저희도 인사를 드렸는데 일단은 이 주걸륜 씨는 뭐 중국에서 노래도 하시고 작사 작곡 거기 이번에 감독까지 함께 하셨는데 좀 이따가 슈퍼주니어와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피아노 연기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 궁금한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멤버분들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멤버 슈퍼주니어 한현입니다. 들리나요? 네! 슈퍼주니어 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 만에 바로 우리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에서 우리 축하하는 여러분들께 특별한 수상을 초대해 주셨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관윤 씨 뿐만 아니라 같이 영화에 출연하셨던 우리 황충남 씨 그리고 송창준 씨도 함께 같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일단 이제 모셔볼까요, 이제로? 자, 우리 주관윤 씨 그리고 이렇게 열렬하게 맞아주시는 팬들을 만나게 너무너무 기쁘고요. 주한번 최고의 스타일이 우리 주관윤 씨가 직접 이 영화를 감독으로 데뷔를 하신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 시원 대진강 워시 인허 신인파일러 신인파일러 나이 저희 최고 많이 해주셔서 예? 중국어를 좀 배웠어요 저한테 배웠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가 실제 우리 주걸윤 씨의 그 첫사랑을 모티브로 실제 모교에 가서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첫사랑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얼마만큼의 정말 그 영화에 첫사랑이 담겨졌는지 네, 듣고 싶습니다. 其实初恋是很不美好的，就是最后被人家甩了。 일단 첫사랑은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어요. 최였거든요. 初恋的女朋友也没有电影那么漂亮。그리고 실제 첫사랑 여자친구는 영화 속의 여배우처럼 예쁘진 않았었고요.